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시청 시민안전과 중대재해 예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광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소방서 레촌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소방사 위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부전선의 가장 강력한 힘, 육군 5분단의 지석현 대위입니다. 되게 멋있으신데요? 저도 저렇게 멋있게 하면 안 돼요. 포천주막에서 진행했던 게임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포티 게임을 할 건데요. 세 개를 뽑아오셨네요. 그, 거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아, 자, 이렇게 기회를. 되게 등불불이 나와 있네. 아니, 10초의 의미가 없이 저는 10초 채우려고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는데 완전 좋은 질문들. 아니 아니요, 저 진짜 랜덤으로 몇 개 받고 싶습니까? 아, 제가 제일 되셨나요? 아, 네. 아, 저 제일 빨랐다 생각했는데. 저 앉아서 물도 한 잔 마셨습니다. 아, 저 일단 어릴 적 꿈은 뽑았는데, 저 어릴 적 꿈이 원래 소방관이었어가지고 계기가 특별하게 있진 않았는데 이 직업이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계속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생인 것 같아요. 그게 제 준비하신. 네, 진짜로. 네. 아, 저 차례인가요? 직업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 중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사실 사고라는 게 아시다시피 항상 조심을 해도 나는 거고 똑같은 사고 또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초능력 같지만 예지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 이제 사고 나는 걸 미리 예지해서 그런 위험성을 다 없앨 수 있는 포천의 안전맨. 안전맨. 사람들이 얼굴 동글동글하다고 포천을 지키는 호빵맨이라고. 호빵맨도 영웅이니까. 아, 그쵸. 예. 축구협회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좀 잔인한데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룩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다 가져오시고. 저도 거룩한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뭐 멋있게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또 저는 이제 또 좀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제가 가진 직업병 분석 업무를 또 하는 직책에 있을 때는 뭔가를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의 크기가 저 정도일 때 가장 효율적인 성능을 내기 때문에 저 크기인가. 두 분은 분석해보셨어요? 네. 분석 결과 알 수 있을까요? 이 그룹의 분석 결과. 말 제가 제일 많이 하고 막 옆에서 막 웃긴 얘기 해주면은 와 재밌다 이러는데 혼자 거기서 인기는 붙여지. 여기는 이제 카멜레온 같은 느낌이다. 딱 적재적소 어디에 가도 잘 맞추실 것 같은 그런 또 성향이 보였다. 직접 한 분은 선임으로 보셔야 돼요. 누가 제일 좋을까요? 약간 진영 씨랑 좀 더 맞을 것 같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확 바뀌는 사람. 변덕이 심하다. 변덕이 심하다는 건 알아야겠는데, 두 분 다 되게 좋은 분인데 선택이 뭐 절대 호불호의 그런 게 아니라, 저 뭐 카멜레온이다, 변덕스럽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좋은 선임으로서. 아, 예, 맞습니다. 예.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아, 저는 지는 가위가위보라고. 지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지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오, 저는 상대방 칭찬하기? 칭찬하다 먼저 웃으면 지는 걸로. 제가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시작. 허벅지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신발 가죽이 되게 예쁘신데 색깔이 되게 앤티크한 느낌으로 신을 것 같아요. 칭찬이. 이빨이 살짝 보이시는 것 같고. 원래 대답, 좀 대답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시계가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올 여름에 이제 좀 히트 칠 그런 블랙 시계가 아닌가. 아, 이게 사연이 깊은 시계인데. 선공을 하시면. 제가 그럼 반지가 되게 예쁘시네요. 실버 되게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경고. 혀 낼름 살짝 좀. 혀도 치아도 보이는 건가요? 혀 낼름이 이제 살짝 좀 상대를 도발하는. 저는 못 보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시계가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양말이 되게 신사답게 잘 어울리고 헌혈 주사빵의 소고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 감사합니다 안 하시고? 맞네요. 동방예의지구에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는데 이런 삼강오륜을 저버린 그 정도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팔씨름 아 왜 제가 저 드리려고 일부러 한 거여서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준비 시작! 아 무슨 일 있었나요? 좋은 승부였습니다. 반대 맞아요. 아니요. 기권하게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준비 시작! 게임이 안 되는데요? 게임이 안 되는 이거는 군인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방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네. 생겼어요. 네. 이런 분이 지금 군인을 하시니까. 장직 근무 전에 드시는 야식 같은 거. 그러면 지하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이럴 그게 안 돼서 부서마다 이제 건의사항 화이트보드 이런 거 있는데 라면 변경 제발 김치 사발면 지겨워요. 사발면 제발 그만 이런 거. 포천 드론 배송을 받고 싶은 물품 세 가지. 포천 드론으로 받고 싶은 아 드론 배송 사업으로 아~ 저희 또 5군단과 협업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또 대외협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 시장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 그쵸 신속 드론 그쵸 신속 드론 필경을 신 신속 드론 배달 서비스까지 다 하는 맞습니다. 그쵸 포천 시청에서 지금 가장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저기 포천 드론 관계자 주무관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5군단도 죄송하다고. 왜 5군단 관계자분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포천시청에서 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공부해 오겠습니다. 이거 나가나요 설마? 네? 나가면 큰 파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다음 게임 양세찬 게임. 아.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로 하겠습니다. 남자입니다. 네. 네. 확실한 남자입니다. 확실하다. 네. 알겠습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 왜?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 맞겠죠? Maybe. 만화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만화책, TV에 나오는 만화.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와요. 배우인가요? 닮은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직업이 저기 뭐야 가수인가요? 주 직업은 가수. 주 직업은 가수. 네. 이분이 그 탈 인간의 어떤 능력을 사용한다거나. 능력을 사용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분 나이가 20대. 아 30대입니다. 92년생? 너무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답. 아, 임영웅. 오. 아 점점 이게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가지고. 그리고 저도 와. 아 저희 너무 페이크 주지 말고. 아 남자 이제 맞추는 거 위주로. 안전하게 서로 네. 진실만을. 혹시 뭐 이렇게 TV나 이런 매개체에서 이분을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어제. 어제요? 네. 아예 감을 못 잡겠는데. 정답. 전소미? 어? 뭔가 그 싸우는 만화의 어떤 주인공인지 행성을 뺏고 막 너무 좋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 주셨는데 이분의 나이대가 30대이신가요? 언젠간 되시겠죠? 아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아 지금은 아니십니다. 10대는 아니죠? 20대신 오 예, 20대 어리신 잘 모르는데 10대는 네. 아닌 것 같고 30대도 아닌 것 같고 영화로도 혹시 영화도 있죠.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최근에 보고 울었어요 저는. 좀 되긴 했는데 보고 울었어요. 네, 저도 울었어요. 이건 아실만 하실 텐데. 손오공? 네. 쇼박스 조진세. 네. 윈터? 네. 아쉽다. 안 돼 진짜 아쉽다. 다 확인해 보세요. 그분을 모르겠어. 이런 거 한번 해주셨어요. 장신구 좋아한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데. 보석 좋아한다. 보석 모으기. 아, 행성 뺏기부터 이제 딱 돌아버려가지고.
아, 네. 폭설로 인한 출근을 해야 돼요. 저희가 순번이 되게 되면은 사실 한 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근데 기상청에서 계속 날씨 좋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오랜만에 마침 데이트를 포천으로 또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주의보가 발효되는 바람에 데려다주고 바로 이제 또 출근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은 근데 다 이해를 해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근무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하는 직책에 따라서 이제 뭐 비상소집으로 말씀하신 뭐 그런 류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작년쯤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주말에 포천에 불이 한번 또 크게 나가지고 폐차장화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친구들이랑 보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이 갑자기 켜지길래 그냥 스팸이겠거니 하고 껐는데 계속 또 울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비상 소심 문자랑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보다가 나와서 바로 택시 타고 건대에서 영화 보고 있다가 빨리 가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바로 포천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택시비 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응소는 잘 해가지고 추가 비용 냈습니다. 추가 비용? 20시까지 가면 만 원 추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부를 때 따블로 만약 못 가면은 안 드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최대한 이제 네. 되게 빨리 가주셨어요. 저희는 네. 뭐 그런 게 일상이다 보니까 네. 좀 최근에 이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많이 풀린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만난 세 명의 직업이 모두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업들인데 이 직업들이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다 조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포천을 지켜주시는 두 분과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만으로 안전이라는 게 지켜지는 게 아니고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리듯이 서로 어울려야 안전이 지켜지듯이 앞으로도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에 충실히 원칙을 지키면은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들 가정에서도 이게 사업장에서도 안전수칙이나 이런 사항들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이렇게 셋이 이제 다른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이제 오신 담당자분들에게 해서 너무 좋았고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가능하다는 네. 아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좋습니다. 네.